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기강의 총체적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 후 초기 조사,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회유 및 무마 시도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 인사인 군 법무관이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맡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에 이르는 동안 조사와 수사의 각 단계마다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부 보고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지난 5월 23일에서야 국방부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축소, 은폐 보고했고 이틀이 지나서야 피해자 성추행 사망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어제 피해자 유족 측은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투 운동과 작년 오고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던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국방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중심주의 대처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군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군 기강 해이와 총체적 부실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 군의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또한 사건의 축소 은폐 및 군기강 해이를 면명해 직위해제로 꼬리 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라는 모습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를 넘어서서 군 통수권자로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